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레지나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몰드는 구름 모양의 미니 트레이 몰드입니다. 약간 우영우 변호사님 캐릭터의 명함 트레이를 선물해드리는 느낌으로 제작해봤어요. 이액형 크리스탈 레진을 저울을 사용해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 실금 없이 3분간 교반해줍니다. 여기에 저는 은은한 반짝임을 더하기 위해서 오로라 파우더 블루 색상을 조금 넣어 섞어주었어요. 몰드 한쪽 끝부터 레진을 천천히 부어 몰드 전체를 채워주세요. 혹시 기포가 생겼다면 들어 올려서 라이터로 살짝 스쳐 없애주세요. 경화가 완료되었으면 몰드에서 탈영해줍니다. 짠! 너무 예쁜 크리스탈 구름 트레이가 완성되었어요. 은은하게 반짝이는 오로라 파우더도 예쁘죠? 자, 이제 여기에 저는 바다를 먼저 얹어보겠습니다. 물점도 UV 레진에 파란색 조색제 한 방울, 초록색 조색제 두 방울을 넣어서 바다 색상을 만들어줍니다. 꼼꼼히 잘 적어주세요. 파란 레진을 구름 트레이 한쪽 끝에 넓게 부어줍니다. 바다를 표현할 부분인 반 정도만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주 얇게 깔아주셔야지 위에 작업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 다음에 원래 표면의 기포를 라이터로 없애는데 저는 바다라서 기포도 그냥 두었습니다. 이 상태로 램프의 저온부터 고온까지 천천히 올라가는 99초 기능을 사용해서 2분간 경화시킬게요. 자, 이제 물결을 표현하기 위해 또 물전도 레진에 하얀색 크림 조색제를 사용해서 아주 진한 하얀색을 제작할 거예요. 하얀색은 진할수록 예쁘니까 꼭 크림 조색제를 사용하거나 일반 조색제 하얀색을 많이 넣어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다 윗부분에 아주아주 얇게 레진을 깔아주세요. 위에 레진 방울을 떨어뜨려 줄 거라서 점점 레진이 많아지기 시작할 거라서 한 반 정도만 우선 채워주었어요. 그 다음에 고점도 레진을 사용해서 방울방울 투명 레진을 하얀 레진 위에 불규칙적으로 떨어뜨려줍니다. 같은 자리에 레진을 뿌릴수록 물결 모양이 더 커질 거예요. 물결 모양이 서로 완전히 맞닿지는 않지만 하얀 선이 얇아지도록 물결 모양을 계속 채워주세요. 우영우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하늘에 고래들이 떠다니는 그런 판타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레진아트로 표현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늘 위 구름에 바다 그리고 고래를 얹은 트레이 제작을 이번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는 하얀색 레진을 조금만 더 채워주면 일렁이는 바다 물결 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99초 기능을 사용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UV 레진을 경화시켜줍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이제 고래를 그려볼 거예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티커로 꾸밀까 생각했는데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없어서 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도전하였습니다. 지난 던던댄스 쟁반 이후로 오랜만이죠? 참고로 고래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에 있는 고래 사진과 그림들을 참고해서 그렸어요. 초보인 저는 우선 하얀색 물감을 사용해서 대략적인 고래 실루엣을 먼저 스케치하였습니다. 레진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스케치하면 좋은 게 마음에 안 들면은 물티슈로 쓱쓱 닦으면 다시 그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면 본격적으로 남색과 하얀색 물감을 사용해서 고래를 채색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저한테는 아크릴 물감이 뭔가 다루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그림을 보면서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구름 위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그려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하얀색으로 흩어지는 물보라도 조금 표현해주고 물감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물감이 다 말랐으면 또 이액형 크리스탈 레진에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신상 슈퍼 매지컬 파우더를 아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원래 인기가 많았던 오리지널 매지컬 파우더보다 입자가 굵어서 더 화려한 반짝이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실금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저어준 다음 트레이 위에 얇게 코팅해줍니다.
윗부분에도 히투를 사용해서 기포도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투명 비눗방울 글리터 파츠를 사용해서 고래 주변에 물보라처럼 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이게 표현이 가능한 게 레진아트의 매력이 아닐까요? 완성본 보니까 이 비눗방울 파츠가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사용 강추드립니다. 요즘 제가 너무 빠져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컨셉으로 고래 미니 트레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뭔가 우영우 변호사님 캐릭터 사무실에는 이런 모양의 명함 트레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제작해 봤는데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그림을 하나 선정해서 바다 구름 트레이에 올려서 한번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